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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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렇지. 자, 반갑습니다. 진짜 오래간만에 뵙죠. 아, 지금 휴가 끝나고 지금 오자마자 지금 바로 낚시를 나왔는데 한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제가 여기 도착했어요. 야, 근데 집어등을 안 켜고 지금 죽는 물때라서 그런가 오늘 연례물이거든요. 진짜 입질이 없었어요. 1.5지? 요런 간 두 마리 잡고, 야, 오늘 영상 촬영 뭐 하겠다. 카메라 표도 안 했는데, 딱 나오네. 이제 2지 정도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. 자,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. 자, 낚시 한번 해봅시다. 미끼는 지난번에 잡은 고등어, 포 뜯는 거, 아, 그걸로 미끼를 해서 수심은 딱 1.5m. 그리고 여기 민장대 채비는 지난 315회 영상 참고하시면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. 딱 채비가 지금 이래요. 위에가 0.5호찌, 수심 1.5m. 자, 그 밑에는 딱 거기 민장대 칼치 채비 딱 그렇게 팝니다. 낚시점에 판매하는 거 그대로 지금 사용할게요. 바늘은 10호.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칼치 낚시 하실 때 정말 기다리십시오. 얘들이 쑥 찔 때까지. 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참질 하시는 분들 헛방 많습니다. 빨리 들어가죠. 기다리. 참질. 아이고, 오늘 심쓴다. 근데 작다. 너무 작으니까. 간다. 그렇지. 아이고야, 좋다. 이제 조금만 되겠다. 뭐 우기면 되고 이지 됩니다. 막 우기면 이지 되고. 아, 여튼 예뻐. 이빨 봐라, 이빨. 이 바늘 빼다가 찔리면 골치 아픕니다. 그래. 뭐고? 콩쟁개 붙었다, 콩쟁개. 아이고, 야. 이거. 쨈맨한 놈. 여기 딱 1.5지 되겠다. 아이씨, 이거는 고등어다. 우와, 그럴 수도 있고요. 우와, 제빵어 같은데. 제빵어나 뭐, 삼치 예, 이렇게까지 치지는, 와,
엄매 와, 땀 치고 들어가는 거 봐라. 씨. 마치 한 50, 40 정도. 제빵을 제빵을. 와, 이게 우유건지 올리노. 이게 우유건지 올리노. 주람 땡겨주소 사장님. 뭐 터지도 할 수 없고. 엉뚱한 놈 나왔다. 제빵어. 시즌이 많고. 동해에는 영덕벽이야. 아. 요거는 풀치. 너무 어린 풀치. 자, 요렇게 작은 것들은 놔줍시다. 나가라. 자, 이제 또 뭐 내일부터 또 낚시 한번 또 시작해 봐야죠. 다들 휴가 마무리 잘 하시고, 자, 또 즐거운 생활 낚시 즐기시 되십시오. 서민낚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